읽어주세요. 그냥. 자, 이 차관 공식에 죽은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방법으로 설명할게. 일단 어떻게 키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야, 저 봐봐. 저 위에 있는 쟤 봐봐. 네. 엄청 땡큐하네, 아니야? 엑스 마이너스 1. 오케이. 어, 오빠하고 싶지? 네. 얘들아, 같이 가. 네. 웃어, 같이 가. 오, 가. 오. X,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왔어. 뭐 곱하고 싶어? X 마이너스 1 곱하고 싶지? 그럼 X의 상징이 얼마야? 1.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결국 여기에도 대입하면 3을 파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럼 알파의 3승도 1이고 베타의 3승도 1인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첫 번째는, 자, 일단 알파의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오는데, 그럼 내랑 일단 높인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P알파 제곱, 아이고, 알파의 4승 플러스 P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4알파다. 베타의 제곱 넣어보자. 베타의 4승 플러스 P 베타의 제곱 플러스 Q가 마이너스 4베타다? 알파의 3승이 1이라며 사수 줄이자. P알파, P베타. 자, 더하면 조금이라도 예뻐지겠니? 빼면 조금이라도 예뻐지겠니? 네. 그치? 추가 없어질 것 같지? 빼자. 얘를 빼면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묶음에서 좀 뺄게요. 얘랑 얘 빼면 플러스 P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제곱이니까.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자, 지금 알파랑 베타가 뺐을 때 0이 아니라는 건 알아. 맞지? 어차피 이놈의 근이잖아. 얘는 실근에 가자, 허근에 가자. 허근. 두 개가 편량 허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빼서 0이 나올 수 있나? 빼서 0이라는 건 두 개가 똑같은 근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식이 안 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눠볼게. 1 플러스 P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나? 여기까지 돼? 그럼 결국 P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얼마였다? 5였다. 그럼 끝났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P에다 5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Q는 마이너스 4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어? 아니, 5 안 넣었나? P 어디 넣어?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쪽으로 넘길게. 5알파의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어, 땡큐. 5의 알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Q는 0이다. 그러면 대입 성립이 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어, 마이너스 알파네. 얘가. 아이고, 여기 잘못 적었잖아. 말이 안 되지. 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였잖아. 어,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Q가 얼마다? 어, 너무 알파다. 근데 뭐 묻는 건데 지금. 아, PQ가 왔는데 끝났네?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일반적인 풀은 아니야.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넣어서 풀어봤더니 알파의 3승이 1이라는 거야. 하기 때문에 좀 차수가 줄어들면서 풀어낸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풀이. 자, 우리가 F에 알파의 제곱을 넣고 F에 베타의 제곱을 넣었더니 똑같은 상황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죠. F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알파가 0인 상황이야. 그치? 넘기자. F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가 0인 상황이야. 자, 근데 얘들아,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럼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게 지금 이거 는0이니까 얘를 성립하는 근을 막 얘기하잖아, 얘들아. 근데 얘는 4차라서 이 지금 얘는 이놈이 4차식이라고요.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알파 베타밖에 없어. 풀려 안 풀려? 아, 풀려. 아, 풀리죠. 그 대신에 두 분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이었고 두 분의 곱이 얼마? 1이었거든. 여기가 지금 2차라서 문제인 거야. 그럼 얘 차수를 떨어뜨려줘야 되잖아. 근은 대입성립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요?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도 있었어. 그럼 이 알파의 제곱이 문제라서 떨어뜨려 주려면 알파의 제곱이 있으면 뭐라고 적으면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괜찮지? 그럼 얘가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알파는 0이 된 거야. 얘네. 돼요? 네. 좀 이따 적으시게 줄게. 그 다음에 얘는 베타의 제곱은 F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플러스 4 베타는 0이 된 거야. 이제 뭔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애 있으면 이제 뭐라고 적어야 돼?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는 0.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뭐래?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얘의 실근이 뭐라고? 알파랑 실근 아니지만 얘랑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쌤 눈이 하는 거 얘를 뭐라고 둬? 잠깐 HX라고 둬요. 여기까지 돼? 아까 제가 FX였거든 얘들아.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 마이너스 1 넣어도 최고 차이 교수는 어차피 얼마야? 1. 1이잖아. 맞아? 어차피 마이너스 X가 제곱이 되니까. 그럼 HX는 0의 최고 차이 계수도 여전히 얼마야? 1이야. 그럼 HX는 0이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 차식인데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가진대. 그럼 HX는 결국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 거 아니니? 이해돼. 근데 HX가 뭐였지?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그럼 풀 수 있겠나 이제? 가자 계속. 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 거지? 그래요? 아, 이거 왜 적었지 내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 자체가 뭐였다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맞지? 어차피 알파랑 베타를 근정하지만 최고 차이에서 1이 넘으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뭐지? FX를 결국 구해야 되네. 맞죠? 그럼 F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던 거고. 자, FX를 구하고 싶어 이제. 뭐 해야 되지? X자리. 그렇지! 이 X자리에 뭘 넣으면 X가 나올지 고민해야 돼. 그럼 쌤이 일단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으면 돼. 근데 내가 일단 X자리에 네모를 넣어서 F의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1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FX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1이 X여야 되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도 괜찮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괜찮고. 그럼 결국 X에다 뭐 넣어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럼 FX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얘기겠죠?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5X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더라. 맞아? 얘네. 첫 번째 방법도 풀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 사실 더 좋은 풀이는 두 번째 방법이야. 근데 얘는 상세임을 이용하는 계산이 사실 1번이 더 쉬웠지. 2번 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1번으로 괜찮아. 그러죠? 근데 교육청 기출문제